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들 10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자, 장중 스팟 시황 잠깐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플러스 전환했습니다. 플러스 0.13% 상승. 코스닥 시장은 마이너스 0.64% 하락 중입니다. 자, 플러스 전환한다 해서 아직까지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자, 여기 위로 적어도 여기 양봉 위 정도는 올라와야 그나마, 그리고 여기 2100 경유 옆에서 막 웃는데 왜 웃는 거 모르겠어요. 왜 웃냐? 어? 우리 둘째가 잠깐만 와봐라. 빨리 인사해라. 빨리. 야, 우리 둘째가 만들어준 온에어 그 팻말 보고 막 웃네요. 자, 2184 여기를 강하게 돌파해야 조금 그나마 한숨 돌릴까. 지금 호흡기 달아난 정도입니다. 언제 밑으로 쳐질지 몰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금 채팅방 인원들 중에서도 매수매도 하고 있는 인원들이 있는데 무슨 생각을 해야 된다? 언제든지 바로 던지고 나올 수 있다는 그 정도 망가짐이 없이는 지금 매매 안 하는 게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게 아까 중국 시장. 자, 중국 시장 플러스 맞죠? 자, 매치 시켜, 그러니까 체크해야 될 리스트 중에 하나가 지금 양호인 겁니다. 상해 종합이 1.53 같으면 제법 괜찮지 않습니까? 뭐가 괜찮다? 여기를 말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한 80% 이상 말아 올렸네요. 그죠? 여기를 강하게 돌파하고 내일이라도 여기 위를 강하게 돌파하는 양봉 계속 지속적으로 넣으면 우리도 이제 한숨 돌려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주식시장에서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 중국 안 쳐다본 분들 허다하죠. 그죠? 허다합니다. 허다해. 그리고 나스닥 선물, 다우존스 선물 안 보는 분 허다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지수도 안 본 분 허다한데요. 그죠? 자기 종목만 딱 본 분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봤다 안 봤다. 이제 그 봤다 그러면 2번 아니야. 최근 들어서 닥터K와 함께하면서 봤다 내지는 그런 내용들 한번 눌러보십시오. 출석 체크하겠습니다. 그냥 1번 누르십시오.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다. 자, 다우존스 플러스 0.6이니까 그나마 마이너스보단 낫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0.17. 그죠? 플러스 중이고. 자, 여기 보면 지금 환율도 올라가기보단 내려오네요. 다행입니다. 자, 이러한 체크리스트들 반드시 체크해 나가야 됩니다. 자, 강연에 참여하시라고 하니까 힐링 민경 누님은 누님이라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몇 살인지 어떻게 아십니까? 제가 목소리가 이래도 나이 좀 있는데. 그죠?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인 분하고 아유 가서 무슨 소리를 들을까 하시는 분하고 분명히 나중에 달라진다. 닥터K가 있는 거 없는 거 머릿속에 있는 거 전부 다 퍼드릴 테니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제 며칠 남지도 않았고 몇 자리 안 남았어요. 11월 3일 4일 이틀 동안 하는 강연에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은 닥터K 그 재생 목록 안에 들어가시면 공지 있습니다. 닥터K TV 공지 거기 안에 들어가서 강연의 일정 나와 있습니다. 남겨주시고 입금하시면 되겠습니다. 15만원입니다 이틀 동안 강연회 하고 밥 먹고 노래도 불러드릴 텐데 제가, 그죠? 가수 출신입니다. 돈 아깝지 않도록 제가 열심히 준비할게요. 보러 오신 분은 분명히 시간 아깝지 않고 정말 많이 배워간다 생각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할 겁니다. 자, 대만도 플러스 0.10, 그 다음 니케이도 0.52, 항생 플러스겠지 뭐. 뻔하죠. 그죠? 0.86. 왜? 항생하고 중국하고 거의 같이 괴를 잃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는요. 시박 공식 우리 유행입니다. 0.09 최고 약해요. 그죠? 코스닥은 그냥 마이너스고요. 그죠? 자, 이윤진님 그럼 참석하시면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어디다 남기는가 그리고 어디 있는가 잠 보십시오. 오시면 여러분들 돈 벌어 가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15만짜리 강연회 어디 있습니까? 닥터K가 하는 방송인데, 그러니까 방송이 아니라 강연회인데
정말 여러분들한테 그냥 거저 드리는 거예요. 제가 책정한 거 아닙니다. 운영진에서 그 정도 하자 해서 그냥 오케이 했어요.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제가 책정한 게 아니라고요. 저는 10년 전에 55만 원 주고 갔습니다. 정말이에요. 근데 왜 이게 안 나오지? 그냥 이 칠게요. 지금 해도 되는데. 닥터 K 치면 나와요. 나오죠? 여기 들어가셔가지고요. 어디 들어가냐? 재생 목록 들어가시고요. 자, 여러분들 공부할 때 이렇게 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어차피 종목 방, 그 종목 어떤 거 쳤던 거 이야기 안 할 겁니다. 그냥 체크만 하는 정도고 해봐야 여러분들 괜히 마음 혹해가 사고 이러면 오히려 더 안 좋으니까. 여기 보면 닥터 K 공지 있죠? 여기 들어가시면 두 번째 방송 보면 있어요. 여기 가시면 자 강연의 일정하고 요 밑에 댓글 남기시면 되겠죠. 자 일정이 이틀입니다. 이틀이고 자 한적한 가을 저녁에 공부도 하고 가수 출신인 닥터K가 또 여러분들께 노래 불러드릴 때 여러분들 바베큐 파티 하시면 되는 거예요. 고기 뭐 조개 새우 좀 준비할 겁니다. 그리고 맥주 한잔 와인 한잔 하면서 아 얼마 좋아요 그죠? 아까 랩한 거 들어보셨습니까? 랩은 안 할 거지만 모르죠. 또 프리스타일 랩 할지 예예 암 닥터 K 하면서 할지도 모르겠는데. 자 닥터 K 가수 출신이고 라이브 공연 바에서 많이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기억에 남는 그런 또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할 거고요. 아마 눈물 흘리지 싶은데 모르겠어요. 자 강의도 듣고 노래도 듣고 친구를 사귀는 겁니다. 30명의 친구와 제법 전국에 다 지금 흩어져 있기 때문에 좋은 친구도 사귈 수 있고 닥터K와 또 친구 되는 겁니다. 그죠? 데브도 펜션 블루스카이에서 이루어지는 1박 2일 강연에 참석하시고 싶은 분은 밑에 댓글 남기시고 입금하시면 됩니다. 입금 기한 이거는 이제 신경 안 써도 돼요. 아시겠죠? 자 여기 들어가면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자 이왕 열었으니까 공부하는 방법 좀 가르쳐 드릴게요.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셀트리온 삼행제 집중방송 매일 한게 지금 몇 개월치 올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영상 87개니까 3개월치 정도 되겠네요. 3개월치 더 되지 20 나누면 그죠? 90이니까 그죠? 4개월치 넘어가면 다 5개월치 정도 있어요. 그동안 흐름에 있어서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들어가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오늘의 주식시간 아침 무료방송 그리고 점심 지금 스팟시간 그리고 마치고 하는 방송 여기 올라가 있고요. 주식 기초강의 171개 중에 한 168개 정도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안내하는 거 안에 좀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죠? 찬찬히 공부하시면 주식 기초 다지는 데는 아무 문제 없다. 어떻게? 자 여기 보시면 자 1회부터 쭉 보셔도 돼요. 주식 기초에 대한 사전적인 그런 방송이거든요. 한 10분 분량입니다. 그럼 지정할 리스크 예전에 막 북한 미사일 쏘고 할 때 있고 관심 종목 뭐 어떻게 등록하지? 닥터K처럼 하는 거 그리고 뭐 포트폴리오 구성 어떻게 하지? 피보나치 이야기 많이 하던데 피보나치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이런 피보나치 들어가서 찾아봐도 되고요. 그렇지 않고는 천천히 1편부터 그냥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보시기를 권유 드리는 거는 주식시장 초보 탈출 팁. 자, 액기스적인 거 여기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족보사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서 같이 연계해서 주식 기초 강의를 쭉 봐 나가시면 공부하는데 아무 무리 없고 충분히 도움된다. 아주 많은 도움된다. 저는 확신 갖고 있어요. 68년생이면 누나 맞긴 맞네. 거의 맘먹어도 될 정도입니다. 그 정도까지 재수하고 이런 애들은 68년생 많이 있어요. 대충 다 나왔네 그러면. 제 목소리 되게 어리게 들리죠?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하고 중국 시장은 다행입니다. 다행이고 이제 여기 저점을 깨지 않고 오늘 반등 시도 강하게 넣은 것이 중요합니다. 어디까지? 여기 위에까지 강하게 넣은 게 중요해요. 자 코스닥은 지금 더 힘이 없어요. 비록 전저점은 지키고 있어서
코스피가 전저점 깬 코스피보다는 날지 몰라도 아직까지 반등시도 못 나오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달라들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기관이 3천억 규모로 방어하려 한다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계속 지금 팔고 있기 때문에, 그죠? 여기 앞에 보십시오. 계속 팔고 있어요. 한 팔기 시작하면 잘 안 걷어들이거든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한번 팔기 시작하면 안 걷어들인다고요. 그죠? 그 기조를 제법 오랫동안 유지를 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외국인이 매수세로 전환되는 시점 정도를 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위로 좀 올라타는 정도의 강한 양봉이 보이는 정도, 그 이전에는 적극적인 자세보다는 소극적이고 관망하는 자세로 그냥 괜찮아 보이는 종목 하나 정도만 딱 선정해 가지고 거기서 트레이딩 가볍게 빨리빨리 하고 빠져놓을 정도의 망가짐 아니면 오히려 쉬어가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지수는 여기 저점 안 깨야 되고 강한 반등이 너무 나올수록 좋다. 고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자, 수급은 기간이 좀 받쳐주는 것 같다. 외국인은 오늘 선물을 땡기고 있어요. 추가 하락 시키기 싫다 이런 뉘앙스도 약간 있어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일도 밑으로 연락의 패다가 갑자기 들어올렸거든요. 플러스 마감했죠. 이게 장중에는 안 그랬습니다. 선물옵션은 장 마치고 15분 더 열리거든요. 마치고 난 다음 갑자기 끌 땡겼거든요. 3100 계약이죠. 이거 장 내도록 마이너스였습니다. 이런 걸 잘 보고 파악을 하셔야 시장에 대한 분석이 더 정확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다. 7번 눌러보십시오. 이런 흐름들 그냥 숫자만 말고 이 궤적을 자꾸 체크하시라니까요. 외국인이 자꾸 땡기고 있어요. 밑으로 추가로 처지기보다는 현재 그래도 선물을 땡기고 있으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더 좋게 되려면 외국인이 플러스 들어와야 된다고요. 외국인이 계속 패대기 치면 못 가요. 야, 지우야 오랜만이다. 우리 오래간만이다 라는 인사를 나눠서 되겠냐 지우야. 이번 주까지는 봐준다. 바쁘다 했으니까. 롱타임 노시. 요 브로, 롱타임 노시. I'm missing you. 자, 그 와중에 참 지금 보시면 바이오 제약이 박살이 나 있는데 HLB 그래도 참 강하게 가죠. 닥터케인 그래도 위안을 좀 삼습니다. 무슨 위안? 제가 출연하는 종목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구나, 똥손은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뽑자마자 전부 박살나고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시장 때문에 막 작살이 나더라도 최고 빨리 돌아서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있고, 근데 SDI는 진짜 별로네요. IT 전기전자를 집중적으로 패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그렇다 생각하십니까? 마음속으로 빨리 생각해 보십시오. 많이 올랐거든요. 차익 실현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근 1년 동안 쭉 사왔죠? 보이시죠? 차익 실현하는 거라니까요. 돈 빼가겠다 이겁니다. 돈 빼가겠다. 벌 만큼 벌었으니까, 띄울 만큼 띄웠으니까. 삼성전기는 나쁜 줄 아세요? 띄울 만큼 띄웠다니까요. 누가? 기관에 운이 사면서 차익 실현하겠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차익 실현하기 시작하면 가기 힘들어요. IT를 차익 실현 내지는 SK하이닉스 이런 거 두들 패면서 삼성전자도 막 처지고 있어요. 43,000 깨지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비중 축소하라 그랬어요. 자, IT가 별로 안 좋고요. 그 다음에 건설주 진짜 안 좋아요. 또 그죠? 야, GS건설이 뭡니까? 안 팔고 나서 큰일 날 뻔했네. 그죠? 팔아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야, 현대건설도 별로예요. 그러니까 건설주 별로입니다 지금. 보이시죠? 자, 업종 대표 중 군들 이거 체크해 볼게요. 딴 건 필요가 없어요. 사고 팔고 안 할 겁니다. 자, 조선주도 장 하락하는 것 때문에
조선주도 지금 추세가 다 무너졌어요. 별로입니다, 이제. 대우조선 해양이 가장 나은데, 이거, 우리 지우 선수가 회계 전문가거든요. 정부에서 호흡기 때문에 끝장나는 회사라 하기 때문에 그냥 그 말은 받아들이고 했습니다. 저도 좀 불안하니까요. 그죠? 삼성중공업은 뭐, 가장 작은 종목이니까 안 해요. 건설주 별로고. 건설주 중에 삼성 엔지니어링이 그나마 나아요. 다음에 돌아서면 이거 관심 있어요. 이거는 올려놨습니다. 근데 뭐 수급도 뭐 그만 하고 별로예요. 삼성물산 이거 볼 필요도 없고요. 야, LG 플러스도 결국은 고점에서 밀립니다. 그러나 통신주가 주도주임에는 변함이 없어요. 통신주는 잡을 겁니다. 다시 돌았을 때. SK텔레콤도 마찬가지고. KT는 후발주니까 그만 해요. 자, 철강주 하자는 이야기 한 번이라도 들어봤습니까? 안 해요. 포스코 밑으로 우하향 안 해요. 현대자철 박살 안 해요. SK이노베이션 관심은 가지고 있겠는데 너무 등락 심해요. 여기서 들어가 여기서 끊어먹고 한 번 더 들어가 또 끊어먹었어요. 팬놈만 팹니다. 팬놈만 관심은 가지고 있겠습니다. 여전히 기간에 매수세는 잡힌 종목이에요. SK이노베이션 관심은 있어요. 여기 있죠. S-OIL. 자, 그 낙폭 심해도 다시 플러스 금방 돌아서는 거 보십시오. 그죠? 그러니까 닥터K가 종목을 못 뽑아내는 건 아닙니다. 관심 있어요. 외국계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LG화학 아직 멀었어요. 이거 바닥에서 잡아서 좋아하는 우리 팬도 있는데, 닥터K님, 닥터K 팬님도 있는데, 닥터K 팬님은 이걸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바닥권에서 이중바닥 치고 올라가는 거. 그런데 그거보다는 우상향한 거 더 좋다. 지금 방송 안 들어와 계신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혹시나 나중에 뭐 녹방 볼 수도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위에 장이 있는 건 별로 안 좋습니다. 어느 순간 말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깨지는 순간부터 말 안 해요. 던지고 난 다음부터. 자, OCI도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금융도 지난지주도 안 좋아요. 기업은행도 안 좋아요. 삼성증권 시박이고요. 왜? 잊지도 않은 주식 팔아먹는 회사 시박. 키움증권 안 좋아요. 당연히 안 좋아요. 한국금융지주. 야, 이건 뭐야? 삼성화재. 야, 등락이 너무 심해서 좀 그렇긴 한데 삼성화재도 우리 쩝쩝 먹었었죠. 여기서 먹고 뭐 하다가 잠깐 또 짧게 끊어내기도 했는데 삼성화재 관심에는 있어요. 근데 너무 좀 지저분합니다. 지금 현재 삼성생명 안 좋아요. 네이버 안 좋아요. 카카오 안 좋아요. NC소프트 관심은 있어요. 관심 있습니다. 외국계 관심 있고요. 우상향 아닙니까? 그죠? 지금 장이 안 좋아서 그렇지 관심은 있어요. 넷마블 안 좋아요. LG생활건강 안 좋아요. 아모레퍼시픽 안 좋아요. 이마트 안 좋아요. 옆에서 경이가 다 안 좋다네, 씨. 이러고 있어요. 당연하지, 그럼 장이 안 좋은데 좋을 게 몇 개가 있겠냐? 아, 죄송합니다. 이마트는 조금, 안 좋은 거에서 조금, 그나마 돌려내고, 아, 시간 많이 걸려. 안 좋아요. 역시, 별로입니다. KTNG 안 좋아요. 농심, 매우 안 좋아요. 어떡해. 농심, 우리 지우 선수하고 이런 데서 많이 해먹었는데, 그지? 팔고 나니까 작살났어요. SK텔레콤 힘 있냐고요? SK텔레콤 여기서 밀리고 있으니까 매도 시그널이에요. 근데 조정 받으면 여기 26만 4천 오면 유플러스나 SK텔레콤이나 둘 중에 하나 잡을 겁니다. 통신주 무조건 잡아야 돼요. 핵심 우량주예요. 자, 그 과정에 어느 종목이 더 안정성 있게 가느냐. 1등주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유플러스예요. 유플러스 SK 텔레콤보다 훨씬 좋아요. 양이 잠깐만요.
모니터하고 있는 탭 때문에 그래요. 잠깐 기다려 주세요. 자, 됐습니다. 하림 지주. 잠깐만요. 나 회사 켄타 S오일 홀딩. S오일도 뭐 나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병이님, 그러니까 닥터케이가 뽑아내는 종목의 퀄리티가 그래도 있지 않습니까? 시장이 조금만 돌았으려면 바로 반응하잖아요. 그냥 그죠? 바로 반응하잖아요. 플러스 아닙니까? 그죠? 이게 그죠? 우리 어디서 샀더라? 하도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기억이 안 나. S오일이 여기 인근 아닙니까? 거의 보합 근처 왔네. 보합 근처. 근데 믿고 홀딩하면 안 돼. SDI 같은 거 던져야 되는데 던졌나 모르겠다. 던져야 돼요.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던지라는 걸 믿어야 돼요. 오히려 그러니까 딱 상가격대 아니야 하면 안 되죠. 나이 차이 별로 안 나는데 죄송합니다. 던지라는 거 던지십시오. 던져야 됩니다. 하림 지주. 하림 뭐라고 했죠 아까? 하림 지주. 일단 돌려내긴 돌려냈네요. 그죠? 기관 외국인 들어오고 있고, 월봉 보면 바닥권인 것 같긴 하고, 신규 상장주이고, 자, 뭐 바닥은 돌파한 것 같은데 위에 올라가도 12,500원 정도 가면 내려올 것 같고, 눌려주면 이제 턴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정도 지지될 때 11,350원 정도까지 살짝 눌려주고 다시 가는 그런 타이밍. 이평선들 다 돌려내고 지지될 때는 한번 해볼 수 있겠으나 지금 현재는 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냥 좀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좀 밀리고 시장 좀 턴할 때 같이 이렇게 받쳐주고 양봉 딱 쓸 때는 할 수 있어요. 그때 12,500원 정도 선까지를 목표치, 단기 목표치 잡고. HLB 나도 많이 아깝습니다. 아. 근데 우리 동급 최강 양이가 양양 선수가 들어가서 던지고 뭐 들어가서 또 챙기고 1% 챙기고 또 2% 챙기고 이렇게 했다는 거 보고 기분은 좋아요. 분봉 매매를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짧게 아무리 어려운 장에서라도 딱 가는 종목이 있거든요. 그 종목에 들어가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아무나 못해요. 그러니까 자, 51분 계신데 좋아요 몇 개 누르는가 제가 한번 체크해 볼게요. 한 열 몇 개 있으면 빨리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1개. 21개 방송 별로입니까? 좋으면 표현을 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핸드폰으로 중간에
실시간 채팅 꽃표 있을 겁니다. 그거 꽃표 하시고 좋아요 한번 누르고 그 옆에 있는 것 실시간 채팅 다시 누르면 손가락 세 번 까딱하면 됩니다. 저는 근무시간인데 제 사업도 뒤로 하고 지금 방송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혹시나 힘들어 하실 분들 때문에, 혹시나 도움이 필요한데 어디서 도움 받아야 될지 몰라 하거나 공부 좀 하고 싶은데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를 분들을 위해서 방송한 겁니다. 야, 셀트리온 빠지는 거 봐. 3.65 더 던지라. 제가 던지라 그랬어요. 분명히 더 빠진다 그랬습니다. 절대 안 좋다 그랬어요. 야, 참. 야, 그 반면에 닥터케이가 뽑은 거 올라갔습니까? 어쨌든 자, 셀트리온 하자 그랬습니까? No. HLB. 여기 중에 오늘 중 최고세잖아요. 틀렸어요? 맞죠? 믿어보시라니까. 그죠? 하, 참, 이거 누구야? 별이님, 어떻게 하면 좋지? 야, 진짜. 던지러 가도 뭐 투자 신탁에 묶여있는 것 같아. 보니까 전체 자금이 얼마고, 투자 신탁 계약돼가지고, 그 종목 안에 셀트리온이 있는 것 같아. 안만 봐도. 그러니까 아까 증권사 찾아갔다 그랬거든요. 셀트리온 대주주랍니다. 그래서 팔아달라는데 뭐시 2020년까지 들고 가기로 했지 않냐 하면서 막 엉뚱소리 하는데 그래서 그냥 왔답니다. 아유, 팔아야 되는데 그냥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미칩니다. 미쳐. 이게 이제 투신으로 투자 신탁으로 잡혀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도 안 나고 이 이야기를 한 거 보니까 전체 금액 얼만데 안에 내부를 들여다보면 얼마 이렇게 돼 있는데 전체 투자 신탁 계약이 돼 있다면 그 종목만 팔아달라 말아라는 아마 해약을 해야 되지. 그 전체를 해약을 하든지 해야만 되지 싶은데 거기까지 뺏기 못 들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서 있어봐라 이런 이야기 할 때 아니면 어떤 증권사 직원이 고객이 팔았는데 못 팔게 하겠습니까? 안 판다. 뭐 더 사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겠습니까?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아, 셀트리온 아작이 나고 있습니다. 아이. 31만원에 팔아라 그랬습니다. 30만 깨지면. 9월 20일 날 정확하게 방송돼 있어요. 그 이후로 한 번도 사란 적 없어요. 안 좋다 그랬습니다. 제 말 들었으면 돈 버는 겁니다. 20몇%. 까지는 건 돈 버는 거 아닙니까? 그죠? 팔아가지고 까지는 거 이거 안 맞는 게 버는 거라고요. 싱크대 있는 이상한 애들, 그런 애들 이야기만 듣지 말고요. 싱크대 있잖아, 싱크대. 네? 월드컵이 가면 어쩌고저쩌고 역 같은 소리만 하고 앉았잖아요. 그죠? 자기도 책임질 겁니까? 더 살아난다면서요, 요새도. 기회라면서. 아이고. 기회는 맞네. 돈 잃을 기회. 아이고. 총알받이 될 기회. 제가 공매도 같으면 안 팔아요. 여기 때리고 여기 한번 페이크 주고 올라오면 다시 때려가지고 그냥 춤을 추고 있겠네. 공매도 같으면 내가. 어, 예. 죽이네. 끝내주게 내려가네. 안 팔아요. 제 같으면. 공매도 그러니까 매도 때린 거 그대로 들고 있는다고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주식 좀 할 줄 아는 사람들 이게 올라갈 것처럼 보입니까? 주식 좀 할 줄 알면 이게 올라갈 것처럼 보이냐고요. 끝장난 것처럼 보이지. 그죠? 거래량 터진 거 보세요. 거래량 8% 빠지면서 장대거래 터졌어요. 그죠? 더 빠집니다. 더 빠져요. 빠질 때 거래량 서면 좋다 안 좋다? 안 좋아요. 올라갈 때 거래량 써야 돼요. 와, 셀트리온 삼행지 안 좋다 그랬어요. 좋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좋다고 말한 적 있어요. 여기. 그죠? 여기 이후로 좋다고 사야 된다고 말한 적 한도 없어요. 9월 20일 이후로 여기도 말 못하고 있었어. 살만한 자리였는데. 시장 안 좋아가지고. 여기 이후로 좋으니까 사라. 끝내준다 한 적 있으면 저한테 오십시오. 저한테 오세요.
보상금 드릴게. 자, 여기 이후로 살아낸 적 있는가? 보세요. 없어요? 큰일 났어요. 셀트리온 개인 비중이 많잖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작살났어요. 여기 잠깐 올라간다 제가 좋다 그러던가요? No. 가봤자 튕겨내려고 하나도 안 좋다 그랬어요. 가봤자 튕겨내려온다 그랬어요. 밑으로 또 땅굴파네요. 끝장났어요. 끝장났어. 이건 좋습니까? 이것도 끝장납니다. 계속 들고 있으면 끝장나요. 셀트리온 삼형제는 한 몸입니다. 하나 끝장나면 다 끝장나요. 특히 셀트리온이 끝장나면 밑에 있는 애들 다 끝장나요. 쌈바도 관심 없어요 이제. 끌림직하던 게 현실화 됐기 때문에 관심 없어요. 분식회계 논란 다시 재점화 됐기 때문에 안 들어가요. 절대 안 가요 이제. 한미약품도 막았고요. HLB가 제일 좋다 그랬어요. 3.84 분명히 제일 좋다 그랬어요. 최고 좋아요 지금. 나머지 볼 것도 없습니다. 텔콘 텔콘 LF 제약 말한 거 맞아요? 텔콘 어렵네 말이 그죠? 그냥 텔콘? 텔콘 RF 제약 맞죠? 왜냐면 우리 채팅방 안에서도 이야기 나왔었기 때문에. 얼마에 사셨는데요? 11,900원 언제 사셨는데요? 유혹인 건 이겠네요 그죠? 매수가 잘못됐어요. 매수가 오래 들고 있었다. 뭐 여기 아니면 여기인 건 아닙니까 그죠? 여기면 못 팔아낸 것도 상당히 잘못됐고요. 여기인 것 같으면 하락하는데 샀으니까 잘못됐고요. 밑에 처지는데 결론적으로 잘못했어요. 본인 잘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처지는데 안 던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죠? 올라간 브로스 난 것도 다 그냥 패스했다면 그것도 잘못됐고요. 주식 기초 강의 열심히 보십시오. 왜 잘못됐는지는 거기 이유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평선 4개를 돌려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간에 매수세가 좀 있고요. 여기를 잘 지지하면 9,700원 적어도 9,400원만 잘 지지하면 11,000원 정도는 갈 수 있어 보입니다. 밑으로 만약에 처지면 안 돼요. 20일 처지는 한 9,200원 밑으로 처지면 손실 확대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본인 잘 판단하십시오. 아니 별이님 어떻게 합니까 지금 4% 빠져요 셀트리온. 아, 투자 신탁으로 통으로 묶여 있습니까? 돈 예를 들면 100억이면 100억 200억이면 200억 그게 투자 신탁 해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본인이 팔아달라는데 안 파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잠깐만요 통화 좀 해야 됩니다.
자, 업무 좀 본다고 방송 좀 멈췄었는데요. 자, 셀트리온 너무 낙폭 심합니다. 아, 참. 추가 하락도 하고 있어요. 이틀 만에 몇 프로 빠졌습니까? 15% 가까이 빠졌어요, 여러분들. 댓글 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JYP 같은 거, 그러니까 위에 많이 올라간 건 항상 긴장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아침에 딱 처진다 싶으면 무조건 던져야 돼요. 그런 거는 어저께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던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카톡방에 진이라고 있어요. 진이 진이었어요 있는데, 참 지금 농담해가 될 때가 아닌 것 같고요. 꼭다리 샀다 했길래 잘 던지라 그랬어요. 잘 던지고 나와서 다행이지. 오늘 보십시오. 몇 프로 빠집니까? 20% 빠지고 있어요. 아. 와, 셀트리온 이거 뭡니까? 끝났어요. 끝났어. 끝났습니다. 야, 싱크대. 잡새끼들아. 아직도 그 생각 변함없냐? 아이고. 아직도 상한가에서 매도 때리고 있냐? 에이그 여기 회복 못하면 끝나는 겁니다. 거의 그냥 밑으로 막 주구장창 빠져있어요. 어디까지 빠질지 몰라요. 사실은 20만원까지도 빠질 수 있어요. 무조건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닙니다. 여기 그죠? 여기 22만원이 지지가 안되면 큰일나요. 문제 상당히 심각합니다. 자, 손해가 크다고 안 던진다는, 못 던지겠다는 분 계신데, 안 던지면 안 던질수록 커집니다, 손실. 오기누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개인 포트폴리오에 있는 거 잡주는 던지세요. 내가 두 개 볼게. 지금 요 폴리스 폴루스입니까 뭡니까? 뭐 어쨌든 폴루스 바이오 이거 던지라니까요. 왜 안 던집니까? 올라갈 것 같아요? 하락 추세입니다. 공부했잖아요. 여기 무조건 던져야 돼요. 올라갔다 튕기 내릴 때 던지라고 이야기 했잖아요. 쭉 빠지네요. 들고 있으면 들고 있어서 손해입니다. 아, 오늘만 3% 두드려 맞잖아요. 3%만 두드려 맞았습니까? 그러니까 안 던지면 안 돼요. 제발. 더 두드려 맞는다니까요. 그리고 하나 더 볼게요. 랩지노믹스. 아, 여기 던져야지. 이게 무슨 시그널입니까? 이까지 올라가서 땡큐 하고 던져야죠. 그 전에 벌써 같이 상담했지 않습니까? 던져야 돼요. 안 올라간다니까요. 지금이라 던져야 돼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밑으로 쳐졌으면 쳐졌지 위로 못 가요. 정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말 안 합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이거 밑으로 쳐졌으면 쳐졌지 못 올라간다고요.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안 던지니까 더 올라갔냐고. 빠졌다 그랬지 않습니까? 본인 입으로 빠졌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빠진다니까요. 대형 우량주도 작살이 나는데 잡주가 올라갈 것 같아요. 절대 못 올라가요.
오늘 아침에만 던졌어도 덜 빠지잖아요, 그죠? 일진 다이 아까 던지라 그랬거든?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볼게. 당연히 빠졌을 거야. 빠졌잖아. 여기 매도 시그널이다. 그래서 던지라는 거야. 하지 마라, 이런 거. 지금 장이 여기 가봤자 어디 가겠냐, 이게. 여기 받칠 게 뻔히 보이는데, 장이 눈에 보이는데, 그거 뭐 먹자고 들어갔냐? 응? 그런 거 하지 마라. 하락 추세, 하락 추세. 유플러스도 어저께 잘 던졌으면 되는데, 오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먹을 거 있다고. 장이 안 좋은데. 그냥 끊고 딱 나오는 거지. 30% 던졌다고? 일진? 왜 30%면 던지는데?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더 올라갈 것 같아서? 하락 추세, 하락 추세. 하락 추세라고. 시장 역 같은데 뭐하러 들고 있냐? 빠지면 빠졌지. 올라가 힘들다. 여기서 아까 던지, 적당히 챙기라 할때다 챙기는 게 맞는 거야. 플러스라며 챙겨 놓는 거지. 이거 그거잖아. 거래소네. 안 좋아, 이게. 이봐, 뭐, 저항권인데, 뭐. 에이. 시장 끝장나는 모양입니다, 거의. 다시 저점 테스트하러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마이너스입니다. 0.37. 자, 코스닥은 개폭락 나오고 있어요. 마이너스 2.12. 끝장나고 있어요. 한 방에 그냥 여기 다 무너뜨리고 있어요. 안 좋다 그랬어, 아까부터. 살 생각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외국인 돌아설 때까지 살 생각 하지 마라고요. 떡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떡락이. 지금, 아, 별이님 장난 아닐 것 같은데요, 지금. 돈이 어저께 장난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야. 7%입니다. 어저께 8%, 오늘 7%, 15% 빠졌어요. 이틀 만에. 싱크대 한번 들어가 볼까? 뭐라 해놨는가? 아이고. 아직도 대동단결에 버티자 하나? 아이고. 신나게 버텨보든지. 닥터 K 말 들었으면 30만 인근에서 빠져나오고 한 번도 손안 댔으면 와 7만원 8만원 지금 몇 프로 지금 세이브 받는 겁니까? 별이님 끝장나고 있어요 끝장 하루에 지금 7%도 빠지고 있어요? 끝 아닌 것 같아 내가 보기에 끝장났어요 셀트리온 거의 뭐해서 눈치채면 된다고요? 그냥 보세요 여기 끝내줄 파는데 야 끝내줄 파잖아 끝내줄 파는데 뭐할 말이 없어요 그냥 설마 했죠? 설마 아이고
저는 막 사람 잡습니다. 깐족깐족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저점들 다 깨진, 뭐하러 들고 있습니까? 그죠?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거의. 투매 나올 겁니다. 투매. 이게 시총 4위 아닙니까? 삼성전자 우량주가 3위인가 그래요.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우량주, 그 다음에 셀트리온,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 아마 이럴 겁니다. 3등 아니면 4등이에요. 말 잘못했습니다. 우선주입니다. 우량주라 했나요? 제가 말 잘못했고요. 끝났어요. 끝났어. 끝났습니다. 야, YS, 그 다음에 Y, JS 이름도 다 비슷하네. 그리고 등등등등 손가락 밑으로 꼽았던 애들아, 보고 있냐? 보고 있냐고. 안 빠지네 하고 약 올리고 했던 애들 있냐고, 봤냐고. 이런 것 때문에 던지라고 했던 거라고. 손가락 또 한번 꼽아봐라. 쪽팔릴걸 한번 손가락 꼽으려니까. 이날 이후로 살아난 적이 없다니까, 던지고. 얼마나 편안합니까? 네이처 셀 이런 거 사라 그랬습니까? 하지 마라 그랬어요. 최고 세게 빠지고 있습니다. 잡주에 잡주. 다시 어딜 가야? 위로 간다고요? 가긴 간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 건가 문제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20년 가도 반토막 나 있는 회사 하나 보여드릴까요? 잡주 아닙니다. 무슨 회사인 줄 아세요? 여러분 핸드폰 들고 있는데 한 3분의 1 이상은 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어느 회사일까요? SK텔레콤이에요. 20년 전에 들고 있었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시간 가면 간다고요? 안 가는 회사 많아요. 잡주이면 잡주일수록 더 못 갑니다. 이게 SK텔레콤 잡주입니까? 우량주 중에 우량주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편견을 버리십시오. 간다는 편견을. 못 갈 수도 있어요. 자, 1999년에 핸드폰 광풍 불어가지고 50만 7천원이었습니다. 20년 지났거든요. 1억 사놨다면 지금 얼마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6천만 밖에 못 갖고 있어요. 6천만도 안 돼요. 그러면 여기에 20년 전에 1억이 지금 아파트 하나 사놨으면 여기 20억 됐을 수도 있잖아요. 10억 됐다 칩시다. 9억 4천 손해보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물가 상승률. 그죠? 1억이 6천만 됐으면 4천만 까진 게 아니라 물가 상승률. 20년 전에 1억하고 지금 1억하고 같습니까? 착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간다는 착각. 언젠가는 우리 다시 만나리. 못 만날 수도 있어요. 그 가격에. 이해되십니까? 이해된다. 1번. 이해된다. 1번. 20년 전 샀는데 우량주 사놓으면 가겠지. 노. 아직도 60% 밑으로. 40% 이상 까져있어요. 아직도. 안 갑니다. 안 가요. 언제 사야 되는 줄 아세요? 여기 상승 초입에 사야 된다니까요. 가기는 어딜 가요? 못 가요. 안 갈 수도 있어요. 여기 영원토록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악담하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안 갈 수도 있다니까요. 영원토록 못 갈 수 있다니까요. 채 꼭대기 잡으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물리고 난 다음에 그냥 아유 중장기 가면 되지 뭐. 주식은 중장기라더라. 그런 생각으로 가져가면 안 돼요. 영원히 못 갈 수 있습니다. 그 가격. 무슨 가격? 영원히 이 가격 못 갈 수 있다니까요. 누가 장담합니까? 이 가격 무조건 간다는 거에. 끝났어요. 거의 끝났습니다. 완전한 하락 추세. 어떻게 빠진다? 이렇게도 빠져요. 이렇게도. 그 이전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뭡니까? 반드시 지켜야 될 선이었거든요. 25만원 그걸 그냥 다이렉트로 깨버렸어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깨고 있어요. 끝났어요. 거의. 야, 23만원 아닙니까?
개인 투매 넣으면 더 빠질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투하면 완전 착살나요, 착살. 그렇게 안 되길 빕니다. 여긴 지지할 가능성은 있어요, 여기. 여기가 하락 추세 초입이라고요. 어떻게 되는지 다 제가 어저께 손꺼드리면서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치, 지나? 지나. 어저께 이렇게 손꺼면서 이렇게 다 보여줬잖아. 그치?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봐, 나중에. 한 일주일이나 보름만 있으면 그 꺼졌던 손처럼 된다.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뭐라고 올라가봤자 하락 추세니까 초입이니까 여기가 초입이잖아요. 아직까지도 이평선들이 아직까지 안 돌아섰어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이게 이제 돌아서거든요. 이렇게 그럼 하락 추세 초입이에요. 끝장난 자리에요. 끝장난 자리. 23만원입니다. 핸드폰이라서 잘 안 보이는가 모르겠지만, 셀티는 23만원이라고요. 며칠 전만 해도 28만원, 한 달 전만 해도 31만원 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8만원 빠졌어, 8만원. 제가 던지라 했을 때 기준으로. 30% 다 돼갑니다, 마이너스. 야 참. 시간 가도 안 가는 경우 생깁니다.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간 가도 안 가는 경우 있다고요. 헛된 희망 버리십시오. 오로지 차트의 흐름만 믿으십시오. 딴 거 믿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뉴스도 믿지 말고요. 뭐 저도 믿지 마세요. 그냥 차트 흐름만 믿으세요. 차트 흐름만. 올라가는 모양이면 올라가는 모양이고요. 빠지는 모양이면 빠지는 모양입니다. 여기서는 빠지는 모양이에요. 여기 올라왔죠. 다시 올라타야, 강하게 올라타야 갈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밑을 힘없이 쳐졌어요. 끝장나는 모양입니다. 끝장나는 모양. 여기는 지지권입니다. 20만 초반. 그죠? 근데 여기서 올라가다가 튕겨내려고 밑으로 쳐지죠? 그거 장담 못해요. 블럭 딜 더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어요. 그거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끝장이에요, 그러면. 코스닥은 저점 깼습니다. 일봉상 저점 테스트하러 갑니다. 일봉상 저점도 깼네요. 여기가 전저점이라 되어 있는 거 보니까. 깼습니다. 단기 최저점입니다. 단기 최저가입니다. 그래도 S5일 버티고 있네. 야, 참. 아, 말이 안 나와요, 그냥. 싱크대에서 속았던 사람들 있으면 그거 믿고 속았으면 가가 착살내세요. 가가지고 야 이 잡새끼들아 오늘도 오늘 보고도 기다릴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야 여러분들 매수 기회입니다. 이질환 할 겁니다. 이게 지지저항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여기 10만원 잡은 사람 있죠? 아직도 불었습니다. 그죠? 불었으긴 맞는데 얼마를 토해냈습니까? 얼마를. 그죠?
그죠? 그래도 더 계속 쭉 들어가고 싶습니까? 그렇게 하시던가요? 저 밑에서 7만원 뭐 이렇게 잡은 분들 있죠? 이거 보고도 들어가고 싶습니까? 그렇게 하시던가요? 더 이상 이야기 안 할게요. 입만 아프니까. 서번트는 완전 씨 여행을 까꾸로 하겠다.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서번트 돈 제법 이게 갖고 있는데 걔 선물 이게 셀트리온 선물이 있냐. 아휴, 아는 분 이야기 좀 해주세요. 찾기도 힘들어요. 셀트리온이 없다 했든지 쌈바가 없다 했든지 둘 중에 하나 없다 그랬는데 주식 선물 있어요? 셀트리온 있다. 그러면 걔가 해칭해놓고 갔을 수는 있거든요. 뭐라 했는가 하면 걔가 머리 나쁜 애 아니에요. 걔가 여행 갈 건데 그거 하긴 해놓고 가야죠.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쉽게 말해가지고 걔는 이거 하나만 하거든요. 거의. 그럼 밑으로 빠질 거 대비해가 해칭으로 선물 개별 선물을 하방으로 때려놨든지 이랬으면 다행인데 그거 아니면 그냥 끝장났어요. 걔도 지금. 세부 놀러가가 있는데 지금 이틀째 몇 프로 빠졌습니까? 이틀째 15% 빠졌는데 지금 제정신이겠어요 걔가. 와 참. 그것도 가족들하고 놀러가가지고 지금 아 사람이 진심을 믿어야죠. 그죠? 셀트리온 안 좋은 이야기 좀 한다고 빠질 때는 별로 없는데 조금 반등하는 조짐 보이면 손가락 밑으로 되게 꼽아요. 싫어요. 유달실이 네가 빠진다 해놓고 안 빠지네 이거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 피해가라고 그런 말씀 드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고 주식을 안 샀습니까? 엊그저께 주식 샀어요. 여기 있는 거. 셀트리온 안 샀다고 셀트리온을. HLB 샀다고 HLB. 안 좋다고 셀트리온. 쌈바도 안 좋고. HLB가 그 중에 괜찮네요. 행계 HLB 아직도 불었습니다. 그나마. 물론 팔고 나올 때 손실 보고 팔고 나왔습니다만 종목 선택에 기준이 잘못되진 않았다는 겁니다. 시장만 괜찮았으면 갔을 거예요. 반등 나왔으면. 지금 대장이 죽으니까 같이 애국하고 죽는 거예요, 지금. 당분간 바이오주 절대 접근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개인적으로. 그것도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뭐가 이상할 게 없다? 아니 1년 만에 얼마 올랐습니까? 2017년에 10만원 해서 9만원 그죠? 그래가지고 2018년에 39만원 했습니다. 아니 3배가 올랐는데 1년 만에 그죠? 작게 올랐습니까? 이제 절반 조정 받는 겁니다. 피보나치 한번 꺼볼까요? 여기 저점 기준을 해가지고 이렇게 딱 끄면
인제 절반 조정 받았다고 이제 절반. 여기 기준과 여기 기준. 여러분 주식할 때 절반 정도 조정 받으면 나쁘다 그랬습니까? 그냥 적당히 최고 좋은 건 38인데 여기가 그러니까 딱 중요했어요. 여기서 올라갔었어야 돼요. 근데 깨지고 3, 50% 정도 와도 아직도 뭐 적당히 조정받았네.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저 위에서 하나니까 적당히 조정받았을 때 통곡 소리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꼭대기 사지 마라. 가장 중요한 말 중에 하나예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은 있는데 봐야 돼요, 봐야 돼. 근데 그거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니까 말을 하기가 못합니다. 왜? 주식 이거 하나밖에 없냔 말이죠. 그죠?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하락 추세 꺾이고 안 좋은 거를 갖다가 뭐 물타기 해라 어쩌고 저쩌라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종목 이거 하나라면 그래라도 해가 빠져나와야 되겠죠. 가장 좋은 거는 손절하는 게 가장 좋았었어요. 언제? 오늘이라도 여기 깨진 순간, 24만 원 깨진 순간 던졌어야 돼요. 그 이전에 여기 깨진 순간, 24만 5천 원 깨진 순간 끝났거든요, 사실은. 던져야 돼요. 중국 어떻게 되는가 볼게요. 중국이 윗골이 답니다. 아까 올라가던 거 대밀리고 있어요. 안 좋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면 1.76% 가다가 지금 1.3% 토해냈습니다. 밀리고 있어요. 마이너스 가는 순간 끝장납니다. 마이너스 돌아선 데도 있습니다. 대만 마이너스 돌아섰어요. 항생 마이너스 돌아서기 1분 직전입니다. 니케이 자 아직은 플러스인데 그죠? 아시아 중에서 니케이가 그나마 나아요. 그나마 근데 뭐 밑으로 처짐이 장사 없겠죠? 해외 선물 다우존스 마이너스 20 하락 나스닥 마이너스 0.29 하락 환율은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패스 들어온다는 불안인가? 엔터줘도 끝내줘도 빠지네. 야, 한가만 그때 잘못하더라. 뭡니까 이게 도대체? 외국계에서 집중 매도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한 방에 그냥 끝장내버리네요. 와, 나참 진짜. 왜 그런 줄 아세요? 많이 올랐어요, 많이. 얼마에 5천 원짜리가 4만 원 갔어요. 몇 배가 올랐습니까? 그런 거안 보이시죠? 그런데 진아 어저께 막 사과하면 되겠냐? 5천짜리가 7배 올랐다. 7배 맞지? 35,000원 같으면
근데 뭐 먹을 거라고 어저께 들어가냐? 잘못에 물리면 어떻게 되려고? 야, 니 진짜 재수다, 야, 진짜로. 셀트리온 3위죠. 4위가 삼성전자 우선주고, 5위가, 아, 삼바. 그럴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그게 좀 헷갈렸어요. 헬스오일 2% 간다. 뭐, 참. 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야, 이거 들고 계신 분들 제법, 큰 금액 들고 계신 분들 제법 있잖아요. 그죠? 거 있나? 여기 저점 찍었던 여기가 제법 중요 라인인데, 왜냐면 강하게 빠졌다 여기부터 반등했기 때문에 여기와 25만원 되게 중요하거든요. 한 번 더 랠리 갔던, 랠리라 하긴 좀 그런데 한 번 더 갔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는 진짜 중요한 지지대였어요. 그걸 한 방에 다 닦였습니다. 한 방에 이틀 만에 딱. 많이도 안 걸렸어. 딱 이틀 만에. 여기, 여기. 가장 중요한 지지권을 딱 이틀 만에 딱 깼습니다. 지금 현재 아래 꼬리도 나오기 힘든 정도로 밑을 세게 밀리고 있어요. 내일 한 번 더 툭툭 쳐지면 폭락 나와요. 그거 뭡니까? 투매 나와요, 투매. 아작 나요, 아작. 그러면서 살짝 들어 올리긴 하겠지만 다시 또 쳐질 겁니다. 아마 만약에 매수세 없다면요. 뉴스를 보거나 분석을 할 때 뭐 어떻게 해라고요? 얘한테 불리한 쪽으로 해라고요. 불리한 쪽으로. 뭐 어떻게? 아, 대주주가 판다 이러면, 야, 얼마나 회사에, 어? 그러면 팔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뭐 다른 생각, 아무 생각 하지 말고요. 좋은데 뭐하러 팝니까? 할 일이 없습니까? 팔게? 장사 안 되고 하니까 팔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꼭 이렇다는 게 아니라, 좋은데 왜 파냐고요? 장 투자들 많이 있던가 뭐 어쨌든가 그죠? 물론 무슨 뜻인지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이 안 된다, 파악이 안 되긴 합니다만 장 투자들 다 두드려 맞으면 얼마? 30%까지입니다. 30% 20만 가면요, 야 33%입니다 정확하게. 꼭 20만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 10억 갖고 있는 사람 지금 제정신이겠어요? 2억 넘게 까지는데 2억만 까졌습니까? 제가 까져봐서 알거든요. 버는 거 진짜 기분 안 좋아요. 번 거보다 번 거, 그러니까 진짜로 생돈 잃는 거에 곱하기 한 2 정도 이상 기분 안 좋습니다. 버렸던 거 잃으면 심리가 그렇거든요. 줬다가 뺏는 거 아닙니까? 안 준 거보다 더 못하다니까요. 줬다가 뺏들면.
9만원에 들어가서 6만원에 판 기억. 아, 눈 아파. 이거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야, 7.3% 끝내준다. 이거 3일 만에 얼마 빠진 줄 아십니까? 39만원에서 3일 만에 7만원 빠졌으니까 39만원에 7만원 몇 프로입니까? 10몇 프로죠? 20% 좀 안 될 겁니다. 그죠? 그냥 3일 만에 아작나는 게 뭐 기본이네요. 그죠? 처남이 13,000주? 자, 어저께 이날 손절 포트폴리오 2-3% 손절하고 빠져나왔으면 손해입니까? 이득입니까? 그대로 들고 있었다면, 예를 들면 이거 저점 더 깨요. 지금 둘 다 손해입니까? 손해다 2번. 아니다. 그거 2% 3% 끊고 넣은 게 정말 이득이다. 1번 눌러보십시오. 심지어는 그 폭락 중에서도 플러스 난 종목도 있었고요. 포트폴리오 중에 잘 빠져놓은 사람도 있고 아직까지도 버티고 있는 애도 있습니다. S-OIL, 그죠? 결국은 다 마이너스 가네요. S-OIL 빼고는. 그런데 포트폴리오 2% 3% 이내 마감하고 나왔으면 베리굿이죠. 이거 어디까지 빠질지 몰라요. 이거 지나 있냐?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너 잘 빠져놨지만 장 안 좋다 할 땐 조용히 그냥 조용히 있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진짜로. 제때 대응 못했으면 끝났어. 7번. 역시 세유리가 눈치가 있어. 좋은 거는 홀수, 안 좋은 거는 짝수. 그 이야기 하잖아. 맞다 1번, 아니면 2번. 자, 알아듣겠다 7번, 모르겠다 8번. 이렇게 하잖아요. 패턴을 아는구만. 에이. 진짜 농담할 정도의 상황이 아닌 것 같아 지금. 와, 코스닥이 아작나고 있어요. 코스닥이 바이오하고 엔터하고 그냥 끝장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야, 외국인이 그냥 돈 빼기로 그냥 작정인 것 같습니다. 3천억 700억. 이하고 따라가다 갔을 때 말이야. 티와이 이거 싸이. 싸이 아닙니까? 맞죠? DY 아버지 거. 이 뭡니까 이거? 올라갔다 박사 갔다 다시 올라갔다. 아이고. 맞나? DY 맞는 것 같은데. 몇 시입니까? 3시 5분이죠. 와, 방송 마치지 못하겠어요, 지금. 와.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셀티는 8% 빠집니다. 야, 진짜 한강 간 사람 나오겠는데, 진짜로. 와. 바이오 집중으로 패고요. 엔터테인먼트 집중으로 패. 집중적으로 팹니다. 코스닥에서. 딴 거 다 필요 없고요. 딴 거 다 필요 없고 이거 가지고 캔들의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 캔들 성질이 있어요. 여기 양봉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여기 절반을 훼손하면 안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정도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여기 큰 운봉으로 깨지면서 그 다음 여기를 다 말아내리는 저점을 깨고 있잖아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 그러면서 뭐 어떻게 됐다? 여기 하락했죠. 여기만큼의 목표치가 나온다고요. 이론상 어떻게 여기와 여기만큼 폭 있죠. 여기서 여기만큼 폭만큼 빠진다고 이론상. 근데 이런 게 잘 맞았어요. 닥터케 이야기한 게 이해되십니까? 이게 깨지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요. 이렇게 생기는 새로운 목표가 딱 목표치가 나와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깨지면 이 목표치가 나온다고요. 반등 한번 못하고 그냥 밑으로 떡락 나왔습니다. 떡락. 끝난 거예요. 거의. 조용히 관망하는 게 최고입니다. 조금 반등하려고 까불고 들어갔다 착살납니다. 지금 생각대로 님이나 이런 분들은 뭐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저 채팅방 초대한다 해도 지금 본인이 조금
개인적인 사정 끝나면 하겠다 했는데 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수용하고 계십니다. 운전하는 시간이 제 방송하는 시간하고 거의 매치가 되거든요. 그럼 운전하다가 사 이러면 차 옆에 대고 사고 뭐 팔아 이러면 대고 팔기도 하고요. 운전을 2시간씩 한답니다. 왕복 4시간. 그렇기 때문에 희한하게 또 이게 맞아져가지고 저하고 온 때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수익도 났답니다. 손실 났던 거. 그리고 현금 보유하자 하고 하면 알아서 딱딱딱딱 칼같이 잘 지키세요. 그러니까 손실 없는 거 아닙니까? 플러스 났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났던 거 본인 계좌 마이너스 났던 거 저하고 방송 들으면서 플러스 났지 않습니까? 왜? 깨진 거 거의 없었으니까 거의 다 먹었으니까 이런 걸 모르시면 안 되고 참 큰일 났어요. 큰일 났습니다. 플러스 12% 수익이랍니다. 우리 닥터케이 방에 대표 선수 있죠? 4개월 만에 100%랍니다. 100%라고 들었어요. 얼핏 100% 달성까지는 내가 이야기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100% 건접했다고 내가 들었습니다. 오래 안 걸렸어요. 4개월입니다. 4개월. 저하고 6월달에 만났어요. 6월달에 LB 때문에 LB 10만원 인근에서 만났어요. 어떻게 할까요? 10만원 깨지면 던지세요. 던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6만원 갔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만났어요. 자, 다음 하락폭은 2054까지 일단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2054. 아, 목표가 그렇다고. 내가 들은 거는 70%까지는 들었어요. 그럼 착각했다면 여러분 앞에 방송 다 정정합니다. 야, 욕발 말 안 할래. 70% 확정했다는 건 제가 알아들었고요. 추가로 좀 더 벌었을 거니까 100% 아직 달성 안 됐답니다. 다 돼가는 모양입니다. 아, 왜 이 수식이장에서도 먹어내거든요. 지우야 100% 되면 내한테 뭐 해주는데? 세율한테는 이모티콘 주면 저번에 준 이모티콘 그걸로 퉁칠 거냐? 와, 개인 풋산 애들 대박 좀 났겠는데. 오늘 좀 그렇고 풋 265. 3일 전에 0.51이었는데 4배 올랐네. 3배 올랐네. 3배. 그죠? 이틀 오는데 이틀만 3배 올랐어. 3배야. 성은아, 그거는 주도 안 한다. 알겠어. 또 세율이가 해달라면 다 해주지. 난 다 해준다. 그냥 크게 해달라면 크게 해주고 벼룩박이 붙이기에 설명 좀 해달라면 설명해주고 공부하겠다는데.
이건 또 처음 보지, 세율. 세율, 네가 공부하길 원한다면 난 뭐든지 할수 있어. 난 네가 공부하길 원한다면 뭐든지 할수 있어. 난 네가 열공하길 원한다면 뭐든지 할수 있어.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와요, 그냥. 이게 무슨 거미줄 같으냐 생각했지만 이게 다 지지저항이에요. 자, 이런 거 알려드린다고요. 11월 3일, 4일, 양일간에 1박 2일, 닥터K와 함께 확실하게 주식 투자의 기본기를 닦고 싶으시면 오십시오. 아직도 몇 자리 남아있습니다. 자, 보자마자 오시겠다고 입금한 분도 계시고, 그분은 현명한 분이죠. 힐링 민경. 그런 분들은 현명한 분이에요. 15만원에 누가 하루 자고, 그죠? 파티하고, 그죠? 잠깐만요. 자, 세율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 밤새도록 이뤄놓게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를 알려드려도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말고 추가 하락되는 2054까지도 목표치 놓는다. 어디를 기준으로 했다는 이렇게 나오고요. 천천히 보십시오. 천천히 보시고. 희한하게 2093 말씀드렸는데 2094에서 딱 썼어요. 오늘도 서가 있잖아. 2094 일단은 그죠? 희한하죠. 일단 이게 닥터K 특기라고요. 특기. 아, 웬만큼 자신 있으면 특기를 하겠습니까? 자신 있다니까요. 이거는. 이거 알려드린다니까. 이거 알려드릴 테니까 오세요. 무조건. 본인 부모 형제 큰 문제점 없으면 오십시오. 주식을 하고 싶다면.
나머지 다 취소하고 오세요. 돈하고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인들 아주 소중한 돈, 그죠? 이건 저항대 표현하는 겁니다. 저항대. 지지가 무너지면 저항이라고. 그죠? 여기가 지지인데 무너지면 뭐라고요? 저항이라고. 이렇게. 저항이라고. 저항. 누가 이렇게 친절하게 해줍니까? 안 해줘요. 뭐 때문에 해줄 겁니까? 자기들이. 그 사람들이. 무조건데. 이렇게 안 해준다니까요? 그냥 검색기 하나 펴놓고. 오늘 뭐 이거요. 뭐 이거 어쩌고저쩌고 허락구시에요. 그냥 주식 모짜르트인가 뭐 주식 뭐 있잖아요. 몇만 명 되는 애들 있죠. 저 하나도 안 부러워요. 저는 시간만 가면 무조건 걔들 다 따라잡아요. 진짜입니다. 시간이 문제라서 그렇지. 여기다 이제 제목을 적어 드릴 겁니다. 프린트 스크린에가 벽에 붙이라고. 그럼 진짜로 붙여요. 저 세일 있죠? 진짜로 붙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딱 해가지고 벽에 딱 붙여 놓습니다. 싱크대 옆에, 고양이 밥 주는데 옆에. 자, 세일 다 했습니까? 쌤 캡처용 캡처를 다섯 번 해야 된다. 아, 막내 돌 승진 축하한다. 아, 막내 너무 똘똘하던데. 우량아처럼 생겨가지고 호주에 묶여있다. 아, 호주 특별하게 초대합니다. 예전에 호주 지부장님이 나가셨어요. 그래서 호주에 한 분이 필요했는데 해리 팍 원하신다면 닥터 K 채팅방에 초대합니다. 그 대신 공부 댓글 조금만 남겨놓으세요. 호주에 듣고 있다더니 진짜 듣고 있네, 그죠? 호주 어딥니까? 시드니입니까? 그분도 그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짜 가고 싶은데 멀리 있다고. 어딘데요? 저는 강원도도 가는데 이랬더니 시드니요 이렇게 했거든요. 시드니 맞는가 보네. 시드니에서 좀 듣고 계신다더라고요. 해리 팍 시드니 하면 제가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죠. 신혼여행 가가지고 밤새도록 그 무슨 뭡니까? 그 갬블 하다가 그 다음날 머리 아파가지고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못 봤어요. 급 몸살 걸려가지고요. 자, 해리팡님은 공부 조금만 하시면 댓글 다는 법 아시죠? 핸드폰을 보고 계신다면 댓글 하단 부분을 위로 쭉쭉쭉 올리면 댓글 달수 있습니다. 공부 10개 딱 하시면 그 뭐냐 주식 생초보 탈출 팁 10개 먼저 딱 공부하시면 어디 여기 있어요. 잘 보십시오. 주식 생초보 탈출 팁 여기 안에 있는 거 공부 댓글 11개 있는데 그거 딱 보시고 저다 봤어요. 초대해 주세요. 딱 초대합니다. 왜냐하면 해외 동포애적인 측면에서 해외 동포들은 특별히 초대합니다. 자, 어디 북한에서 보고 있거나 한 분들 빨리 이야기하십시오. 저 초대합니다.
All sale. How's 신혼여행? 예. 재밌는 이야기 또 해드릴까요? 본다이 비치 갔어요. 갔는데 바닷가만 구경시켜주고 수영하라는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30분 있다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열받아가지고요. 알겠다고. 잠깐만요. 그래가지고 제가 바로 팬티를 권색이라면 압니까? 감색, 짙은 청색, 네이비라고 하네 옆에서. 그래서 패션 디자인 거 나왔다고 또 네이비 딱 이런 옆에 경희가. 그 삼각 팬티였습니다. 저는 부끄럼이 없어요. 바로 삼각 팬티 네이비 색깔 입고 바로 바닷가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지 말란 이유가 있었더구만요. 눈 있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와, 염분 기가 많아가지고 수영 못 하겠습니다, 진짜로. 그래가지고요, 눈 떠가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 저 외국에 살고 싶더라고. 왜냐하면 외국에선 제 배는 배도 아닙니다. 날씬한 쪽에 속해. 그냥 아주 고개 빳빳하게 들고 다닙니다. 눈 따가 죽은 줄 알았어요. 와, 진짜. 우리 또 경험한 거 아니면 이야기 안 합니다. 이거 캡처 다 했죠? 이제 올립니다. 저도 이거 다음에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기 위해서 지금, 프린트 캡처할 겁니다. 아, 너무 지저분해가 이제 지워야 될 텐데. 그리고 요새 어디야? 저기 브라질에 있는 제니 어떻게 된 겁니까? 소식이 없어요. 그죠?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영 소식이 없으시네. 해리팡님은 여자분이세요? 그런 것 같은데. 해리 맞아요? 제 짧은 영어로는 해리 맞는 것 같은데. 제가 해외 선물 트레이드인데요. 영어 방송 하려고요. 다음에 영어를 못하니까 좀 가르쳐 주셔야 돼요. 어떻게? 제가 그 제니퍼한테 배웠는데, we are on air of overseas future trading today 이렇게 시작을 해라 하던데, 뭐 오늘부터 우리 해외선물 한번 트레이딩 해보도록 하죠. My name is Dr. K. 딱 이렇게 뭐 해라 했는데 좀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럼 저도 많이 가르쳐 드릴게요. 옆에서 뭐라 하는데 뭐라 하는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선이 너무 많네 이거. 아, 지저분하다. 좀 지워야 되겠다. 장 끝났네요 이제. 시장은 별로 안 빠졌는데 왜 이렇게 데미지가 있죠? 셀트리온 너무 많이 빠져서 그런가 봅니다. 야.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 끝났으니까요. 야, 셀트리온 8% 빠졌어요. 야. 별이님이 지금 제정신이 아닐 수도 있겠는데요. 아, 저분이 셀트리온 대주주랍니다. 거짓말할 뿐 같진 않고요. 얼굴을 보니까 거짓말할 뿐이 아니에요. 와, 제정신 아닐 것 같아. 이틀 동안 지금 15% 빠졌어요.
9분입니까? 저 위에서 잡은 32만원이면 10만원 빠졌지 않습니까? 와, 30% 빠졌네 지금. 본인 보유 평균이 마이너스 30%네. 야, 너 괜찮다고요? 멀쩡하다고요? 야, 그 정도는 아무렇지 않다. 대인벳입니다. 예. 네. 아유, 참. 아니, 됐어요. 괜히 그까지 깐죽깐죽 하기 싫습니다, 제가. 주식이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본인 자산은 포트폴리오 전부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부동산, 주식, 채권, 그죠? 펀드, 그 다음에 미술품, 그 다음 귀금속, 뭐 이런 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포트폴리오 구성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현금. 그래서 뭐 주식이 그 정도 같으면 상당한 체력가는 맞는 것 같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나게 지내요. 농담입니다. 오, 입금 하셨네. 감사합니다. 감사할 건 없죠. 이제 회비니까. 어쨌든 제가 감사한 마음이 항상 몸에 배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인공호흡기 탈 때. 아, 지금. 아, 인공호흡기 탈 때 던진다. 그 전까지는 버티겠다. 그겁니까? 아, 장 마쳤으니까 정리하죠. 정리하고. 말이 잘 안 이어집니다, 사실. 왜냐면 고통받을 사람들이 많을 거 생각하니까 마음 별로 안 편해요. 자, 그래도 마무리 할게요. 자, 코스피 마이너스 0.48% 하락, 코스닥 마이너스 2.74% 하락. 코스닥을 바이오와 엔터테인먼트 위주로 폭탄을 때렸습니다. 그러면서 코스닥이 저점을 깨지면서 상당히 낙폭 컸고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터치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양대 시장 힘든 상황이고, 자, 외국인이 현물을 계속 지속적으로 던지는 한 이 하락 추세 다시 돌려내긴 힘들다. 지속적으로 계속 던지고 있어요. 몇 조 규모인데 지금 세봐야 되는데 패스하도록 하죠. 기관이 안간 힘을 다 써서 방어를 하고 있다, 그죠? 그러나 기관보다는 외국인이 힘 더 세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중국이 상승폭 반납하면서 0.37로 많이 반납했던 게 또 하나의 요인이었던 것 같고, 환율은 뭐 그만 합니다. 옆에서 보고 있는데 따로 이야기 안 드릴게요. 자, 미국이 마이너스 0.34 다우존스 선물, 그 다음에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0.40 정도, 추가 하락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모습이니까 많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럴 때는 닥터케이크 말씀드렸습니다. 장 관망하면서 아주 소극적으로 하시는 건 모르겠으나 그것도 별로 권장 안 드립니다. 웬만하면 다 빠지기 때문에 본인이 아주 탑 클래스의 트레이드 아니다 이러면 그냥 쉬어가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 듭니다. 자,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은데 추스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있는다고 나아지는 거 없거든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8.5% 하락. 그냥 셀트리온 삼행제도 지금 바로 연결해 버릴까요? 야, 아닙니다. 특별 방송식으로 나중에 방송하겠습니다. 오늘 멘붕 온 사람들 더 많을 거니까 어제와 이어서 거의 16% 이상 빠졌기 때문에 멘붕 온 사람 상당히 있을 거예요. 그분들하고 대화를 좀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셀트리온 삼행제 방송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닥터K는 현금 보유 비중 100% 또 다시 제시해 드렸는데 주간 하락폭 안 두드려맞고 잘 살아남고 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관심 있으신 분들, 닥터K 방송, 무료 방송하고 있는데요. 무료로 누가 이렇게 오래 하면, 누가 이렇게 퀄리티 있게 하느냐, 저는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강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방송 시험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9시 방송 당분간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거 말고는, 가능한 한제 시간 맞춰서 할 테니까요. 참고를 하시고, 4시 방송도 지금 안 합니다. 하루 종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저녁 때할 겁니다. 자, 구독하시고, 종 모양, 뭐든 알림 설정 반드시 하시고요. 자, 주위 지인들에게 SNS로 날리십시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닥터K라고 무료로 방송하는데 들을만하다 하시면 날리시고요. 해외 동포들은 특별 우대합니다. 무료 카톡방에 초대해서 도움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할 테니까요. 해외에 계신 분들은 해외에 있다 말씀해 주시고요. 좋아요 반드시 좀 눌러주시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습니다. 닥터K에게 슈퍼챗으로 공식 후원 가능하니까요. 닥터K에게 힘을 주시고 싶다면 슈퍼챗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4,000원 법니다. 하루에. 그죠? 여러분들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되니까요. 광고 나올 때 열중 슛 하고 좀 봐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저녁에 또 찾아뵙도록 하죠. 네,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